사람이 되게 많아. 아, 이게 벌써 아이돌. 어디가 어디 가세요? 저 따라 아이, 그냥 해주셔야죠. 소감 한마디 따라다녀야지. 그 다큐멘터리 24일 이런 거 보셨어요? 선생님은 얼굴이 안 나오는 게 좋겠죠? 당연하죠. 네, 손만 나올게요, 손만. 옷이 하나 미라 안 가져왔어. 이게 화면 들어갔어. 이거는 이대로 갈게요. 좀 내려. 다음은 신의 1-3. 액션. 위에 저거 해주려고? 이렇게 찍으려고요. 메이킹씬 해주신다고? 네. 오늘 무슨 역할 맡았어요? 저는 박성훈이라는 24살 저보다 어린. 24시요? 네, 24시에요. 실제로 몇 살이죠? 저요? 저 21살이에요. 아, 약간 형 역할 맡았구나. 네, 선배 역할 제가 네, 제가 선배 역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연기 배운 지 일주일 만에 카메라 앞에서 연기했어요. 천재. 네, 근데 아직 지금 이렇게 밝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직 뭘.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안 해서 아직 안 혼나가지고. 지금 연기 중이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연기 중. 이름이 뭐예요? 저는 경민이 역으로 주인공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경민이 성은 뭔가요? 이경민 씨요, 이. 최경민이 같은데. 제 씨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휴학생 공지환입니다. 휴학생이 학교를 왜 나와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은 오늘이라고 하면 또 얘기하자면 끝도 없지. 그러면 그만할래요. 선생님, 네? 제가 또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제가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넌. 약간 준섭이 늘 약간 시청자 모드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어. 재밌어요.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공감하는 공감. 제가 아니 지금 그거 떨어져가지고 일부러 안 하는데. 근데 그게 앞머리가 진짜 어떻게 짜는 대사 한번 쳐주세요. 대사요? 7초. 대사가 꽤 많은데. 오, 주연. 아, 성훈 선배? 선배는. 초콜릿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수현 언니 빨리 보고 싶어요. 저랑 봐봤자 좋을 일이 없을 텐데. 아니요, 빨리 수현 언니를 만나고 싶어요. 아, 저도요. 빨리 보고 싶어요. 촬영 얼마나 남았죠? 지금 야외 벤치 하나 남았는데. 네. 이것만 하면 오늘의 일정은 끝입니다. 아마 하고 나면 저분처럼 되지 않을까. 이래봬도 훈남 남자 선배랍니다. 지금 시간은 8시 30분이고 거의 정확하게 우리 시작한 지 12시간 반째. 아직 씬 두 개 남았고 여기 피곤해 쩔은 여자 배우가 있네요. 저기도 사람이 있어. 저기는 흰색 어떠한 물체밖에 안 보이는데요. 따라라란.
짜란 짜란. 레디 액션. 17회 5-3. 촬영을 한 지 20분째 5분의 쉬는 시간을 얻었고요. 태영 씨 우시나요? 빨리 울어주세요. 눈물이 안 나요. 하이. 우리의 주인공은 오늘도 힘이 넘치고요. 여기 남주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오늘 가장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컨디션 좋아 보여. 네, 그러냐면 저는 오늘 할 거 다 거의 없거든요. 그냥 받아쳐준 것밖에 없어 대사를. 롤! 씬 13회 1-1! 레디! 액션! 어제도 어제 나온 것 같아요. 둘이 만난 지 며칠 됐어요? 그럼 저는 우리 연극 그 네. 회장님의 말을 믿겠습니다. 뭐요? 머리가 어제도 났다고. 네, 어제 아, 어제? 아, 어제 고백신 못 찍을 때. 아, 어제가 났다고? 이 정도에서 대상? 어. 아, 그래서 화가 지금 치면 되다가. 우와! 예! 수고하셨어요. 오늘 기대요? 감사!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 아, 네, 맞아요. 저는 박성훈 역할 맡은 게 인생 첫 연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좀 카메라 연기를 처음이 하니까 좀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안 올 수 있는데 결과물을 봐야 알겠지만 영상이에요? 네. 안녕. 대사 끝. 첫 연기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꿈을 하나 포기한 것 같아요. 안녕. 저는 꿈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오! 네, 맞아요. 신입 배우 박성훈.